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정말 멋지죠?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다육 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겨울 두 번만 무릎을 송곳으로 찔러 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와이니. 자, 그러면 제가 이 아이는, 맞아요. 겨울 두번 난, 이제 세 번째 낳았죠. 세 번째 낳은 아이고, 초창기 때 와이니가 가격대가 100만 원이 훌떡 넘을 때, 초창기라고 하는 건 제가 19년도를 말합니다. 왜? 제가 그때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아이가 와이니. 자, 그 다음에 제가 작년 여름에 집에 와서 굳힌 아이. 얘가 와인이라고, 와인이라고. 지금 현재는 이런 아이가 제가 구독자님이 구매할 수 있는 아이는 없습니다. 자, 와인으로 눈요기 다 하셨죠? 아유, 세상에 얼마나 좋은 애를 소개하려고 1분이나. 자, 이런 아이. 예, 자, 이렇게. 이런 아이 가격이요? 비싸면 못 사. 그러면 차라리 내가 다남처럼 2년, 3년 굳힌 걸 사지, 그죠? 이제 점차 돼가고 있죠? 자, 와인 가격은 12,000원. 괜찮았어? 아유, 좋아라. 아유, 좋아라. 자, 포트는 제가 사이즈를 재지 않지만, 7.5포트는 우리가 빨간 포트 크기를 말합니다. 7.5포트에, 그러면 이제 구독자님이, 아이, 그중에서 제일 큰놈 줘. 에이, 층수는 똑같잖아요. 자, 요 아이 두 개를 비교합니다. 1층, 2층, 3층, 4층? 층수는 같습니다. 그러나 물을 조금 더 먹은 아이는 조금 더커 보이고 조금 더 굳혀진 아이는 작아 보일 뿐. 자, 그럼 제 거는 어때요? 아유, 이렇게 키워 보시길 우리 구독자님들도 소원합니다. 다남다육이 기도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요즘에 없으면 제가 가을에 뭐 없으면 그거 없으면 간첩이라고 했 레드벨벳 없어요? 아이, 간첩이구만 그럼. 자, 레드벨벳 그것도 외두도 물론 했지요. 예, 지금은 군생. 왜? 군생이 더 비싸다는데. 아, 똑같네. 얘는 5.5포트예요. 우리가 일명 말하는 종자포트라고 합니다. 자, 오늘 레드벨벳이요? 아유, 진짜 이쁘다. 아유, 우리 집에 그냥 이게 48구라고 하는데, 아유, 그러니까 다남다육이 초창기 제가 19년도에 언박싱 영상을 보시면 무조건 박스로 막두 박스, 세 박스 샀지요? 소원풀이 합니다. 다남다육이 요 근간에, 아유, 구독자님들께 이쁜 아이들 소개하면서 아따, 소원풀이 합니다. 자, 얘는 레드벨벳 8,000원. 괜찮지요? 5.5포트라고 했어요. 종자포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가장 핫하다는 뜨거. 뜨거. 블랙퀸 로즈? 어머 세상에, 나는 블랙퀸 샀는데 로즈가 붙었냐? 얘 이름은 원래 블랙퀸 로즈예요. 자, 이렇게 멋진 아이요. 포트는 10cm인데 공간이 조금 있는 거 보니까 10cm는 좀안 되네, 그죠? 한 8cm, 7cm, 8cm 될듯 싶습니다. 얼마예요? 8,000원? 아, 깜짝이야. 왜? 어머, 그래도 돼? 어머, 세상에, 그려? 블랙킨 로즈 가격 8,000원 맞습니다. 아, 이쁘다, 이쁘다. 그러니까 아니 왜 가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블랙 색상을 우리 구독자님들이 선호합니다. 아유, 와인이나 한번 더 보고 가자. 자, 그 다음에 이 와인이하고 흡사. 저는 아기 때는 비슷한 줄 알았어요. 제가 얘를 1년 데리고 있었다고. 얘 이름이요? 어머, 진짜 이쁘다. 어머, 세상에, 이런 아기가 어디 있었어? 이제 내가 노지에서 작년 구정 때 들어왔거든요. 플로라. 가격은 15,000원. 노지에서 1년, 11월까지니까 약 10개월 정도 났습니다. 어머 세상에, 그래? 플로라 15,000원. 아유, 종류는 틀리지 않아요. 자, 플로라 봤지요? 한 번만 다시 보고 갈까요? 또이 와인이하고 느낌이 또 다르잖아요. 이렇게 손톱에 물이 들긴 하나 또 우리가 면이라고 하는 입장의 색상은 다르긴 하나, 어쩌면 그렇게. 이봐, 내가 겨울 한 번만 더 나면 이제 안 팔아. 아유, 자, 됐지요?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예, 어머 세상에. 얘요, 우리 집에, 우리 키핑장에 이 정도가 한 해만 지나면 블루 엘프, 레드 엘프,
빨개지기 직전이죠. 얼마나 이쁘게요. 아유, 코끝 봐, 코끝. 목, 이게, 목대, 완전히 거의 다 목질화 되죠? 얘가 블루엘프라고, 세상에. 나는 배추만 봤지,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묵둥이는 블루엘프 6,000원. 자, 그 다음에 또, 얘요, 나나후쿠미니. 어머, 세상에. 어머도, 잠깐만, 미안. 어휴, 세상에. 아팠지? 묵었지? 나나후쿠미니. 얘는, 제가 군생 얼굴이 3개, 2개잖아요. 크, 겨울, 한 번만 놔보세요. 정말 얘도 군생 잘 달아요. 그리고 목질도 잘 돼요. 정말로 예뻐요. 완전히 주황 색깔. 나나후쿠미니 6,000원. 그 다음에 이 아이 아셔요? 손가락 루비 도나. 그런데 이 만드신 키우신 사장님이 저한테 그래요. 루비 도나 6,000원인데 1, 2년 겨울 두 번만 놔봐라. 그러면 철화될 확률도 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니 내 건 어쩐지 철화가 다 되더라고 내가 이랬더니 루비도네는 품종상 철화될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루비도라 6,000원이에요. 아유 좋아라 좋아.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정말로 쪼꼬미 얘요 홍자 6,000원. 자 홍자 6,000원입니다. 홍자 6,000원. 아우 세상에. 자 이뻐요? 끝내줘요? 자 이뻐요? 아마 얘 또 만원이야. 자 로잘리나 얘는 가격이 아직도 그죠? 자 로잘리나 가격은 합식 많이 하세요. 그리고 피멍이 들어서 얘랑 비슷합니다. 핑크스팟이랑. 근데 쟤는 왜 비싸? 핑크스팟은 제가 늘린 아이. 우리는 농사지었다고 하는데 늘렸다고 합니다. 늘린 아이 핑크스팟 6,000원. 어머, 예, 맞아요. 어머, 세상에, 하나가, 뽀송나. 에스테크놀. 에스테크놀이야. 이렇게 이쁜 아이. 얘도 다육이라고. 얘 에스테크놀. 대부분의 이 에스테크놀 지금 이제 꽃이 안 피었잖아요. 노란 눈, 딱 뿅아리 눈물만한 꽃이 착 올라오면 장관이랍니다. 장관. 에스테크놀. 자, 그 다음에 벨라도나. 한 개 6,000원, 두 개만 원이랴? 그래요? 내가 그 말 하려고 그랬는데. 6,000원짜리 종류별로 구매하시면 제가 두 개 이상 하시면 5,000원씩 계산해 드릴게요. 예. 5,000원짜리는 잘 눈여겨보시고, 예. 두 개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은 제가 5,000원에 계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얘요. 폴덴시스 교배종이랴, 얘가. 얘도 두 개 하면, 틀리게 하셔도 돼요. 그쵸. 그럼 어떻게 틀리게 하냐면, 폴덴시스 하나, 에케모스톤 하나. 근데 에케모스톤이 10,000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짝꿍. 작은 거 달라 하셔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나씩 해도 2개 10,000원에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우, 얘 이뻐요. 진짜? 진짜 내가 봐도 이쁘네. 제크라고 합니다. 종자포트예요. 자, 6,000원. 얘도 그러면 섞으시면 되죠? 자, 이 아이들은 다 종자포트예요. 종자포트. 아유, 종자포트라는 거는 5.5cm 포트. 예, 5.5cm 아주 작다는 뜻이에요. 종자용으로 나왔으나 지금은 구독자님들이 작은 것도 선호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아이도 이렇게 판매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핑크스팟만 해서 얘가 삐졌대요. 이쁘다. 핑크스팟. 자, 그 다음에 블랙로즈. 아까 가는 블랙퀸로즈. 야는 블랙로즈. 아까 가는 블랙퀸로즈. 어휴, 블랙 중에서도 뜹니다. 그 말이네. 그죠? 아유, 세상에. 퀸짜다. 그 다음에 화이트 그린이 얘예요. 얘는 12,000원이요. 이렇게 입장이 짧고. 이렇게 하엽이 졌잖아요. 이제 구독자님이 저한테 아니 하엽을 띄어야 굵어지냐 하엽을 그냥 놔둬야 목대가 굵어지냐 두 개 다 땡. 물을 마디게 우리가 이런 거죠. 물을 자주 주면 목대가 가늘어지고 물을 마디게 주면 목대가 굵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장이 짧고 이렇게 기나 큰 거 줘요? 아유 네 드릴게요. 거기서 끝. 아까 자 그다음에 얘요 녹색 사랑초. 구독자님들 이제 꽃대 올라올 날만 기다리면 돼요. 꽃대가 아까 그 에스테크놀 꽃
하고 비슷합니다. 다육이 꽃은 거의 비슷하죠. 아유 이뻐라. 녹색 사랑초. 저녁 때 되면 얘가 우리 사랑초 키워봤죠? 이렇게 탁 아물어요. 자, 녹색 사랑초 가격은 10,000원. 자, 그다음에 제가 오늘 늘 얘가 오늘 그래도 뒤에 갔네. 자, 일렉트라를 한 번만 키워보세요. 진짜 멋집니다. 정말 멋져요. 제가 얘는 물이 조금 들더라. 그죠? 성장 중이고 얘는 조금 물이 이렇게 멋지다. 일렉트라 12,000원. 자, 그 다음에 레드데보스 비슷해요? 아유 땡. 안 비슷하죠? 일렉트라 12,000원, 레드데보스 12,000원. 자, 제가 이렇게 한 번만 일부러 오늘은 제가 비교해 드리려. 왜냐면 같아요? 라는 질문이 많아요. 응, 안 같아요, 안 같아요. 그리고 레드데보스도 왜 레드겠어요? 예, 여기가 정말로 흑장미처럼 까매집니다. 일렉트라는 단팥죽 색상이죠. 얘 팥죽 색상이고 얘는 그 아주 흑적색. 예, 빨개집니다. 자, 그 다음에 얘요. 아유 이쁘다. 골드마운틴 크다. 12,000원 이렇게 커? 자, 실생이긴 하나 쓸만합니다. 쓸만합니다. 골드마운틴. 수량은 많지 않아요. 아유 농사 힘들지. 실생으로 하기가 얼마나 송곳으로 허벅지를 찔렀을까. 자, 그 다음에 하나 붉은 계열 중에서 하나 정말 이쁜 아이 홍시요. 예, 홍시 10,000원. 어우 이뻐요? 괜찮았어요? 끝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얘요. 에케모스톤. 아따 이쁘네. 아따 이쁘네. 쟤는 이쁘진 것도 아니에요. 자, 요 근간에 이제 아마 1, 2주 정도 지나면 그 에케모스톤이 요 정도보다 조금 더 작은 아이가 50,000원대 유통을 할 거예요. 제가 선별을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구독자님, 내가 이 10,000원짜리 갖고 딱 겨울 한 번 났어요. 1년 만에 제가 이제 얘는 가격으로 산정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 그 농장에 가서 선별을 했습니다. 어떻게요? 요거보다 조금 더 작은 한 3층 정도 낮은 작은 아이를 유통하는 가격이 50,000원대 정도 유통할 예정으로 선별을 해놨습니다. 아이 그러지 사지마. 이거 사갖고 키우지. 얘는 얼마예요? 에케몬스톤 10,000원, 10,000원, 10,000원. 아, 선별이라는 거는 그 오래 키우다 보면 크기나 얼굴 모양을 구분할 수 있으면 선별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어느 분이 저한테 댓글로 장문의 문자를 썼죠. 나도 그런 일을 하고 싶다. 근데 수많은 경험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 얘기는 사라 팔아라가 아니고 내가 끊임없이 영상을 보기만 해도 경험이에요. 내가 문스톤인지 홍시인지 가릴 수 있고 문스톤 중에서도 크기 구분을 이런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영상 보니까 달래를 그저 달래 농사 짓는 데서 딱 한 주먹 찌면 딱 100g. 그러니까 그 정도의 눈 그 어떻게 표현해요? 그 보는 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 직감이요? 아유, 그럼 나 말이 어렵네. 자. 자, 에케몬스톤 갖고 갑니다. 어디로 가요? 잠시만요. 몇 개 더 가야 되는데. 자, 아우, 이쁘나. 이렇게 하니까 어지럽지 않지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이 아이. 아우, 내가 여기가 분갈이 매장인데요. 분갈이 매대에다 탁 놓고 나니까 세상에, 손톱이, 하, 진짜. 아유, 자, 토스카넬리. 가격이요? 25,000원. 아, 손톱 대단해요. 자, 제가 작년 구정즈음에 14만 원에 구매해서 제 꽃대를 이만큼 정도 자르세요. 꽃대는 얼굴 형태를 망가뜨리고 나중에 꽃이 필 때까지 놔두잖아요. 그러면 진딕이나 깍지가 많이 생깁니다. 자, 작년 구정 때 제가 14만 원 주고 구매했던 토스카넬리. 나는 그래서 그거를 한 판 사서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입꼬지로. 손톱이요? 아유 세상에, 손톱 봐. 예술이야, 예술, 예술. 그죠? 그리고 더 묵혀보세요. 저는 조금 더 탐스럽게 키우느라고 이렇게 밭에다 심었죠. 오롯이 밭에다 심어서 이제 분에 옮겼어요. 아유, 토스카넬리. 25,000원. 그,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다 비쌌던 아이들.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두 개만, 세 개만 더 가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어유, 자, 요 아이요? 플로리디테. 예, 혹시 저희 캠핑장에 와보신 분들은 대품이 있잖아요. 25cm 정도에 되는 아이가 요 정도만한 아이를, 그때 당시에는 한 10,000원, 15,000원 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19년도쯤에. 그때 막 그 사장님이 막 사진을 보여주고 막 매니아방을 끌고 가가지고 이거 키워, 이거 키워, 이거 키워. 진짜 이쁘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제가 강제로, 아유, 꼬심을 당해서 샀던 아이. 맞아요. 그 아이 그렇게 컸슈. 자, 플로리디테 8,000원. 자, 그 다음에, 그때는 이렇게 묵은 아이가 없으니까, 막, 자기 그 매니아방에 가갖고 막 보여주고, 어머 세상에, 얘는 어떡한데, 넌 취직, 우리 집에 있어라. 얘요, 자수정. 어우, 이뻐요? 아유, 저기하고 틀리지, 블랙킨 로즈하고 틀리잖아요. 자수정. 가격이 8,000원.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얘 좋아하시더라고요. 코노변인데 미니문이라고 합니다. 얘도 탈피 예정인 아이들이에요. 가격은 12,000원. 자, 그 다음에 얘요, 흑수정. 아이, 흑장미하고 틀리죠. 수정 닮았잖아.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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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수정 가격 25,000원. 자, 그 다음에 얘요. 아우, 세상에, 야는 뭐야. 그죠? 시그니처. 얘는 군생은 25,000원이고요. 얼굴 하나짜리는 15,000원. 어휴, 세상에. 다크, 다크, 다크. 완전 다크 색상이죠? 예. 제가 지난번에, 지난 영상에 한번 어두운 적 있죠? 깜깜한 밤에 찍은 게 어둡더라고요. 자, 아르케인. 제거 묵힌 아이는 저리 가라 합니다. 자, 아르케인 20,000원이요? 어휴, 세상에. 그러니까. 다육이는 묵기만 해봐. 시집을 절대 못 보내. 이뻐서. 자, 아르케인 20,000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다남다육 아이들, 괜찮은 아이들 구경했어요.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하는 장안의 화제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네, 장안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다 샜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 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동동동동.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사냐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닐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루룩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 들어서 알지요? 예, 2kg 5,000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0,000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흙,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흙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000원. 얘는 석화를 갈아, 우리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흑은 1kg에 5,000원. 네, 맞아요. 칼슘이 1kg에 4,000원. 매나 똑같아요. 창흑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그 제 다육 그 키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 가지 동생사, 그다음에 소립, 그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흑이에요. 왜냐면 창흑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이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흑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창흑입니다. 창흑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흑 1kg는 5,000원. 자,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그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그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뿌리를 빨리 못 내려.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 볼 소자는 2kg에 2,700원. 그 다음에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죠?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 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래요.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 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 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이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어우 그죠. 두 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산 100g이 많네. 700g에 예 10,000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혹의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삽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국민이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예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0,000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0,000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4,000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 개 말고, 예.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유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요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천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삽목판. 삽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삽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이렇게 해서, 삽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창흙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 쑥쑥이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흙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흙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흙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개해드렸습니다.